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대한전선 브리핑을 좀 해드려 볼 텐데요. 대한전선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더 많은 정보와 이슈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저 박 기자 힘내라고 박 기자 화이팅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연락 처음으로 주신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 대한전선 때문에 잠 좀 못 주무셨다는 주주님들도 몇 명 계신다라고 하시던데 우리 주주님들은 금일화로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어제 잠은 좀 잘 주무셨나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보의 힘이고 차이라고.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하나하나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 개인 연락처 노출시켜드리고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힘내라고 대한전선 힘내보라고 박대한 화이팅, 박기자 대한전선 화이팅, 박대한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브리핑 해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010-9169-8706번 박대한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시면 후속주와 타점 그냥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정보란 정보는 다 무료로 드릴 테니까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한 분 한 분 손실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 볼 수 없어서 다 모시고 가는 겁니다. 정보 있고 타점 하시면 시간 아끼실 겸 문자 안 주셔도 됩니다. 자, 브리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설명 중에 구리 또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구리 가격 지금 떨어졌다고 말씀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금일도 구리 가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좀 볼게요. 지금 뭐 빨간불은 들어와 있지만 어제랑 고만고만하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거래량 터졌을 때보다는 구리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 구리 가격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전력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 등등에서 구리가 되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전력 인프라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AI 기술을 위한 데이터 센터 또한 많이 조명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구리 수요는 가급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려지는 이 구리가 공급이 잘 되는데 이거에 맞춰서 수요까지 같이 따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갈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공급이 잘 돼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제가 이거에 비롯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구리의 공급이 뒤처지다 보니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자, 보세요.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예를 들자면 1,000원에 팔던 구리를 10,000원에 판다라고 한다면 10개 팔아서 10,000원이 되는 거랑 10개 팔아서 100,000원이 되는 거랑 어떤 게 매출이 더 올라갈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쵸?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매출이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실적이 올라간다, 이게 이어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어떻게 돼요? 구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장 자체가 다 하락세예요. 다 하락세인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지금 4일에서 5일 정도 간에 지금 이렇게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요. 여기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거래량, 지금 거래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잠잠합니다. 그쵸?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뭐가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세력이겠죠. 근데 이 세력이 들어왔다가 이때는 안 나간 게 아닐까, 지금은 안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세력들이 이때 들어와서 개미털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개미털기가 뭐예요? 개미털기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는 걸 개미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대로 털리실 건가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주주님들. 이럴 땐 강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주가라는 것 자체가 호재가 있어야지만 오르고 악재가 있어야지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악재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지 제가 공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훈풍에 글로벌 수요까지 폭발, K전력 수출 탄력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국내 전력기기 업계가 역대급 호황기를 맞았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 속에 미국이 전력망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반시설 교체 수요까지 겹치며 막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거란 분석이다 라는 거고, 3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28일 연방정부와 21개 주정부가 전력망의 현대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송전선을 새로 건설하는 주에 연방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송전선은 고압선으로 교체해 송전 용량을 늘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 송전선을 업그레이드할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 노후화된 전력망.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노후화된 전력망을 뭘로 바꾼다 말씀드렸죠? 신규 전력망으로 생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후화된 전력망이 청정에너지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 따른 조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있지만 이를 받쳐줄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볼게요.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캘리포니아, 애니조나, 뉴욕, 뉴저지 등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송전망 프로젝트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가공 송전선의 현대화뿐만이 아니라 지중 송전 및 배전 프로젝트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악재인가요? 호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볼게요. 대한전선이 대만상급협회, 대만국제항만공사 등 대만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한전선 케이블 기술의 산실인 충남 당진공장에서 대만 해상풍력수소산업 관련 대만의 정부기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해적 케이블 사업 역량을 알리고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해적 케이블 사업 영토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시가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호재입니다. 사업 영토를 넓힌다는 게 어떻게 악재예요? 그쵸,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시의 내용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우리 주주분들 그냥 당장 이렇게 음봉 나온다고 바로 무서워서 손절하시거나 익절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주주분들 개미처럼 투자하지 말아야지, 눈속임에 당해서 손실 보지 말아야지, 나는 인내심도 갖고 재료 없는 종목 손절할 수 있을 때 손절할 수 있는 깡단도 있어야지 마음 먹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뭐예요? 이렇게 정보가 없어서 익절 손절하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의 영상도 다 보시고, 박 기자 네가 맞을까? 내가 맞을까? 보자 해서 나 혼자서도 잘한다라는 생각에 연락 안 주셨다가 어제 오늘 연락이 급증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정보 없는 싸움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 진짜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머리가 다 아파요. 그냥 연락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 챙기신 다음에 잡다한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자, 번호 몇 번이에요? 010-9169-8706번. 자, 주주님들, 남들이 손절하고 무서워서 도망갈 때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가 남들과 다르게 수익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빠르게 대안만 보내주시면 대한전선 타점과 7월까지도 보고 있는 원정 관련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더 갈 거라 보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걸 평생 들고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종목도 슬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주주님들, 주식은요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사서 어깨, 목에서 파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그 다음 테마주 잡으실 생각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일단 빨리 010-9169-8706번으로 대안이라고 빠르게 문자를 주세요. 자, 저는 놓치고 가는 주주님들이 많기 때문에 금일 영상에서는 선착순이 아니라 문자 주시는 주주님들 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바로 문자 주시면 대한전선 매도 타점 안내 드리고 그 다음 후속주, 그 다음 테마주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댓글로 박 기자 화이팅, 대한전선 화이팅, 돈 벌고 싶다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